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당뇨생활 야수입니다. 오늘은 믹스커피를 마시고 혈당의 변화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맥심 모카골드 심플라떼. 모카골드 라이트도 있고 심플라떼도 있거든요. 그런데 심플라떼가 모카골드 라이트보다 좀더 당이 낮다고 해요. 커피와 라떼 크림만 들어있어요. 그렇답니다. 커피와 라떼 크림만 들어있답니다. 커피와 라떼 크림만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라떼 크림에는 올리고당과 식물성 경화유지, 유당, 복합분유, 무지방 농축우유 이런 게 들어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커피, 페루산 40%, 브라질산 35%, 콜롬비아산 25%.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었네요. 그렇다고 하는데요. 탄수화물은 2%, 당류는 3%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먹어봐야겠죠? 지금 저희는 50개짜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가격 정보를 물어봤더니, 150개에 한 19,800원, 거의 2만 원 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저는 믹스커피를 마시게 되면, 설탕 부분이 아랫부분에 있다라고 해서, 한 중간 정도 이렇게 잡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커피 양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거의 커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를 뜯고, 이렇게 붙잡은 상태로 이렇게 부어서 그렇게 해서 저어 먹곤 해요. 그거 맛 어떠냐고 한번 잡숴보신 분들은 그딴 걸왜 먹냐고 뭐 이렇게들 하시곤 하는데 그렇다고 설탕 다 먹을 순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마녀가 이거 사줄 테니까 한번 먹어보고 뭐 혈당 괜찮으면 현장 가서도 먹고 사무실에다가도 놔두고 남들 커피 마실 때 이거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먹어봐야죠. 할말 있으면 이거 마시기 전에 다 해야 돼요. 왜냐면 흡수가 빠른 음료나 이런 것들은 마신 다음에 바로 10분 단위로 계속 찍을 거니까 워낙에 빨리 올라갔다 빨리 내려가요. 진짜 한 30분 단위로 찍으면 놓쳐버릴 수가 있으니까 한번 마셔볼게요. 물은 여기 벌써 뜨끈뜨끈한 물을 끓여놨거든요. 보기에는 뭐 비슷해 보이는데요. 커피를 저으라고 티스푼이 아니고 과일 포크를 챙겨줬네요. 역시 심상치 않은 친구예요, 우리 마녀. 물은 종이컵의 절반 조금 넘게 따랐거든요. 이렇게 먹어야지 진한 거 맛있더라고요. 원래 진한 커피를 좋아해요. 예전에 이태리 아주머니 집에서 새를 살았었는데 식사 끝난 후에 맨날 에스프레소를 막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때부터 되도 않는 그 에스프레소를 마시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진한 커피 좀 찾게 되더라고요. 커피 마시면 잠을 잘못 자고 이런 편은 아니거든요. 커피 때문에 잠못 자는 거는 그래 본 적은 없어요. 잘 마시겠습니다. 아주 연한데요? 커피 풍미는 진하게 연한데요? 물을 조금 따랐는데도 상당히 연한데요? 되게 부드럽고 제가 커피를 좋아하고 크림 이런 걸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환장하고 남들은 느끼해서 못 먹는다 그러는데 저는 느끼한 거 그런 거 없거든요. 맛은 좋은데요? 향도 나쁘지는 않고. 근데 뭔가 덜 타먹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거. 라떼라고 말하기에도 이거 한 번에 두 개씩 타먹으면 모르겠는데. 아까 용량 정보를 얘기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일일 권장량의 3%라는 게요한 잔에 3%라는 거예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아무튼, 간편한 믹스커피가 이게 혈당이 괜찮다라고 하면, 뭐 주머니에 한두 개 챙겨 다니셔도 되고, 모자 안에다 숨기시고 다니셔도 되고, 뭐. 그러니까. 아무튼. 뭐, 직장에서 있을 때는 사람들하고 같이 잠깐 쉬는 시간에 커피도 한잔 하면서 얘기 나누는 게 또, 직장인의 또 그런 맛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 이제 우리 당뇨인들도 같이 어울릴 수도 있겠죠. 맹숭맹숭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울고 있지 말고. 한번 혈당 변화를 한번 보시죠. 잘 마셨습니다.